나무를 말리고 나무를 깎고 나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깎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자리한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아, 좋네요. 골목마다 마주하는 한옥의 고즈넉함에 빠져 걷다 보면 전통 창호를 만드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 여기가요. 여기가 뭘 만드는 곳입니까? 아, 여기는 이제 소목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네. 궁궐의 문. 문? 문만 만드는 장소예요. 아. 네. 창호, 과고 등 나무를 깎아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일컬어 소목장이라고 하는데요. 경력 50년의 심영식 소목장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인정받은 장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칼에 동상도 박이고 뭐 칼에 동상도 박이고 많이 고생했죠. 예. 그래도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는 한 번 더 대패질이라도 해보고 톱질해보려고 잠안자고 많이 했어요. 한 2시까지는 잡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을 배운 결과 심영식 소목장은 200여 가지의 도구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중 가장 아끼는 대패가 있답니다. 선생님도 대패를 물려서 이제 쓰던 대패인데요. 네. 계속 굴렸으니까 한 100년은 됐겠죠. 100년? 예. 100년 된 거예요. 대패가 100년이나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 5년을 도와주면은 선생님이 한 벌을 공구를 제자한테 만들어줬어요. 아, 대패가 원래는 두꺼운데 날이 달다 보니까 여기 대패를 이만큼 깎아냈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얘가 못 쓰니까. 대패의 두께와 칼날은 나무를 깎을수록 점점 얇아지는데요. 두껍고 날카롭던 스승님의 대패도 어느새 그 끝이 뭉툭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겠죠. 정말 명품 같아요. 이게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국사를 10년 공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불국사 10년 밤에 시차 타고 다닐 때 자리가 없으니까 저기 앉고 다니는 자리, 의자로. 그래서 저기 체면은 딱딱했어요, 가방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물렁물렁해서 이제 제 역할을 못해서 지금 저렇게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소목장의 마음가짐일 겁니다. 제가 17살 때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형제가 육남 1년대 내가 넷째라서 내가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희생을 하면은 다른 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옛날에 다 그랬어요. 어려웠죠. 가난했던 집안 사정 때문에 남보다 일찍 시작해 했던 일.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었고 천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가족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대패가 나가야 이렇게 해봐. 소목장의 아들인데요. 대를 이어서. 그게 아닙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봐도 좀 뭔가 서툴러 보여요. 응? 아이고 아이고. 근데 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평가를 했어요. 이제. 아, 너 대패를 잘 갈았구나 못 갈았구나를 이거 보면서 지금 보기는 쉬워 보여요. 참 시원하시죠? 그런데요, 이 대패질을 포기할 뻔 했답니다. 서울에서 있어가면서 아주 대형 화재가 한번 나가지고 모든 그 목재부터 공구부터 다 태운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4월 11일 날인데 지금도 4월 달만 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 4월 11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아직도 매년. 날짜를 잊지 못하시네요. 그때만 되면 막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줄줄줄 하고 4월 달만 되면 그 지금도 굉장히 화재 이후로 제가 컴퓨터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사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여쭤봤었는데 그냥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미안하다 못 사주게 됐다 나중에 꼭 사줄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느다란 나무 한 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여럿이 모이면 100년을 견디는 창호가 만들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 있기에 소목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은 후학을 가르치며 전통 창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지니까 이제 우리가 종족을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번성. 네, 번성. 예, 그래서 꼭 박지 문양은 들어가는데
이게 사찰에서는 없고 궁궐에서는 꼭 박쥐 문양이 있는데 이건 낙선제의 대표적인데 들어있어 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박쥐 문양부터 재혼을 부르는 엽전 문양이 들어간 창호까지 일반 창호보다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는 전통 창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한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심영식 소목장은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요새는 나무 멀리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집안 하나라도 좀 나무로 만든 걸 놓고 살게끔, 특히 소나무로 만든 걸 놓고 살게끔 쉽게 만들어서 생활용품 좀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무를 깎는 소목장으로서 걸어온 외길 인생.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정성으로 묵묵히 지켜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널리 후대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